비록 300만 원이라는 적은 시드머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요즘에 진짜 밥값만 하더라도 뭐 그냥 거의 다만 원이잖아. 햄버거만 먹어도 7, 8천 원인데.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 답 나왔어요. 뭐예요? 받으세요. 배당 수익으로. 네. 월 210 버는 게 210 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월210 벌려면 약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아, 10억이요? 아, 10억 정도가 그래요? 있으면 재테크에 정답은 없어도 오답은 있다. 현명한 재테크를 위한 솔루션 오답노트 위드 쌍프로. 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의 재테크 고민 사연을 받아 솔루션을 드리는 오답노트 위드 3프로. 저희가 한화생명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사연들 중 하나를 골라서 오답도 체크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분과 함께 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이프로님 나오셨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걱정, 근심, 고민거리 대신 해드리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든든하게 두 분과 함께 네. 오늘 사연, 구체적인 좀 사연을 듣기 전에 네.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이요, 경제학과 학생입니다. 오. 네, 4학년이고요. 닉네임이 오마현인이 아니고 오아마도 현인. 아, 오아마도. 네. 오아마도. 약간 좀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네. 경제학과 4학년생인 것 같고요. 네. 현재는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자산 빵원이고요. 아니, 부동산 자산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생인데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2천. 학자금 대출 네, 2천만 원 있고요. 그리고 현금 자산,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120만 원 있고요. 네. 또 증권 자산, 주식이 한 300만 원. 오우. 네, 지금. 300만 원 어떻게 모았지? 신기하네요. 네, 군대에서 좀 벌어오셨나? 아, 요즘 군대에서 월급 많이 월급이 꽤 됩니다. 네. 네. 또 현재 월 수입이 부모님께 받는 용돈 50만 원. 확실히 경제학과 학생이네. 50만 원 용돈 받는 걸 월수입이라고. 그리고 이제 교내 근로 활동을 하면서 40만 원을 받는 데입니다. 알바. 예, 네, 그래서 이제 총 90만 원. 월 지출이 얼마냐? 70만 원. 예. 네.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상당한데요. 네. 투자로 한 달에 200만 원씩 고정으로 벌기, 안정적으로. 한번 그러면 이 사연 어떤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대로 복학하면서 투자에 눈을 뜬 경제학과 대학생입니다. 보통 경제학과라고 하면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남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하기도 하는데요. 경제학과에서 학문으로 배우는 것과 실전 투자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군대에서 모은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시드머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많이 모았네. 네,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같은 과 친구가 코인에 투자해 몇백만 원을 한 번에 벌었다고 해서 혹하기도 했지만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겁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 다행히 단기 투자로 사고 팔면서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안 되긴 해요. 12월에 10만 원, 1월에 12만 원, 2월에는 장이 안 좋아서 5천 원 벌었습니다. 아, 네. 5천원 벌었다, 단기로. 그래도 잘 수익률 괜찮네. 원래 초반에는 주식 투자 처음 하면 이상하게 잘 돼. 아, 맞아. 잘 돼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뭐, 초심자의 행운인가? 아, 초심자의 행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용돈 주신 거를 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재는 매월 부모님이 보내주는 용돈 50만 원과 교내 근로를 하면서 받은 4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 학기부터 취업 준비로 교내 근로는 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다고 저축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데요. 제 욕심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투자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서 취업을 준비할 때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취업 준비에 올인하기도 취업하기도 힘들잖아요.
첫 번째 고민,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300만 원이라는 적은 시드머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고민은 제가 투자로 이루고 싶은 장기적인 재테크 목표입니다. 30대의 투자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투자를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투자 전문가 분들의 조언과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막 투자 시작한 20대 재테크 고민 사연인데 네.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내가 어떻게든 지금 빨리 돈을 벌어서 뭐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생활에 좀 경제적 책임을 좀 지고 싶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네. 저는 굉장히 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20대 가장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아끼고 아껴서 혹시 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라든지 누릴 수 있는 걸 아, 그런 걸 생각하기도 쉬운데 예, 못 누리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적어놓지 않았을 뿐이지 다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분 여자친구 있대요? 여자친구가? 아 있어요. 있다. 네, 아, 그러면 70만 원이면 되게 아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진짜 밥값만 하더라도 뭐 그냥 거의 다 만 원이잖아. 햄버거만 먹어도 7, 8천 원인데 맞아요. 네. 데이트 한번 하면은 그렇다고 맞아요. 뭐 매일 저기 한강 둔치 산책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답 나왔어요. 뭐예요? 생활비 대출 받으세요. 학자금 대출로. 네? 대출을 받으라고요? 네, 학자금 대출 중에는 등록금 대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생활비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장학재단에서. 근데 요게 네. 그게 지금 무슨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하라 그래 차라리 그 학자금 대출 200 받으면 다섯 달이니까 딱 한 달에 40만 원씩이잖아요 네. 근데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금 한 1.7% 네. 그리고 이걸 언제 갚아야 되냐 나중에 취업 후에 소득이 생기면 취업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네. 취업 후 상환하시면 되니까 지금 차라리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알바에 쓰는 시간을 여기에 매진을 하시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셔라 다만 이제 본인 자기 절제는 잘 돼야 되겠죠. 네. 마치 꽁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생기는 꽁돈 같은 느낌이라서 이걸 확 써버릴 수 있으니 그거 절제만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400만 원씩이나 모아서 나오신 분이면 충분히 잘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그 갚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갚게 되면 이것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아, 그래요? 근데 세액공제율이 무려 원리금 상환액의 15%예요. 네. 그러니까 원금 갚는 것도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1년 동안 갚았으면 15만 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1.7%인데 갚는 돈의 15%를 돌려받으니까 이건 무조건이죠. 저는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받은 대출을 다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주식을 사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진선 씨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 아,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고 이 대출을 받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을 아껴서 좋은 곳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할애하시라는 거지 네. 저도 4학년 내내 등록금 풀로 받았어요 학자금 대출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받은 건 아니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끌어다가 이거를 투자하세요는 절대 네. 아유 저 누구 인생 만칠 있습니까 자, 하여튼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이 굉장히 대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런 걸 받아서 차라리 시간 아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나중에 더 많이 벌 생각을 해라. 네, 시간 아껴서. 이프로님? 저는 지금 모아둔 돈 400만 원도 그냥 지금 써라. 어? 어? 그러니까 아, 그래요? 미래 이제 꿈이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투자 수익 이제 거두는 네. 거니까 네. 지금 이 300만 원으로 이 굴리는 주식 투자 연습이 두 가지 의미에서 독이 됩니다. 1번,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사서 오늘 팔고 하는 건 사실 주식 시장에서 해서 투자 같지만 투자가 아니라 이건 그냥 동전 던지는 도박 같은 거예요. 왜 이거 샀는지도 모르고 왜 벌었는지도 모르고 잃으면 왜 잃었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건 하나도 없고 나쁜 습관만 드는데 나쁜 습관인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한 3, 400만 원 굴리고 있는 거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 그냥 네. 한 달 월급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 돈이 되게 커 보이니까 요걸 어떻게 굴려야 되지? 요건 요렇게 해야 되지? 이건 쓰면 안 돼.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를 그럼 이건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돈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구할까?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머리 복잡한데 그냥 취업할 때까지 이 돈은 매달 나눠서 쓴다 네네네. 생각하면 그냥 취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마지막 대학생을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네네. 돈을 모아야지 기껏 모아놓은 돈을 쓰라고? 라고 하는데 인생에서는 그렇게 써야 할 때도 있고 모아야 될 때도 심지어는 있고. 빚을 과감하게 내야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배우기를 모아야 한다, 아껴야 한다 그쪽으로만 자꾸 강조하고 배우니까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대출은 안 되고 소비는 나쁘고 지출은 줄여야 하고 저축이 우선이고 그렇게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돈을 벌고 모으고 투자할 때가 아니라 있는 돈이 있다면 그걸 쓰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쓰는 게 좋다. 이 사연자분의 고민이 이제 첫 번째는 조금씩 지금 있는 돈 어떻게 좀 불릴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고민이었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의 말씀으로 해결이 된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이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내가 한 30대쯤에 벌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투자하면 내 투자 수익으로만 200만 원 정도 이상을 벌 수 있을까?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쭙는 말인데, 배당 수익으로. 예. 200씩 버는 게? 200씩 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월 200씩 벌려면 약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10억이요? 10억 정도가 있으면 대략 한 연 4천 정도 들어오고 그쯤 되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한 천 몇백만 원 세금으로 나가고 2,400만 원 정도 남으면 한 달에 200만 원쯤 들어오는 거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난 10억 벌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 투자의 기술을 잘 갈고 닦아서 노동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는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겠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꼭 이 사연자분 아니라도 20대 분들 혹은 뭐 사회 초년생들 이분들께 뭐 투자 관련된 혹은 재테크 관련된 좀 일반적인 도움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거 좀 주시겠습니까? 20대에는 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꿈을 정하는 일인 것 같아.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꿈이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꿈이나 목표나 이런 것도 기다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재밌게 살다 보면 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지. 네. 아 이거 무슨 목표를 가져 빨리 나는 뭘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목표 강박증이 네. 오히려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목표가 저기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다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쉽게 완전 해야 될 거예요. 네. 어른 친구를 하나 만드세요. 어허. 어른 친구 한 10살쯤 많은 혹은 15살쯤 많은 네. 어른 친구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라고 하면 부모님까지 가면 너무 멀고 네. 나 이런 거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소개시켜 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의 친구들 중에는 있어요. 좀 편하게 이야기 꺼내 볼 수 있는 나이 한 10에서 15살 이상 많은 사람 하나 정도는 친구로 두고 있으면 참 좋겠다. 찾아서 그런 걸 시도를 해봐야 된다. 꼭 해야 될 거랑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이프로님이 정해주셨고요. 네. 저는 그거 같아요. 오늘 이제 경제 공부 얘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공부를 하면 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뭐 대박 종목을 찾을 수 있고 대박 코인 찾을 수 있다 이런 환상부터 일단 깨셔야 될 것 같고 경제 공부하는 거는 뭐 공부한다고 다 뭔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어리석은 투자 안 하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경제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두 전문가 우리 이프로님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네. 오답도 찾아봤고요. 또 어쩌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답도 찾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화생명과 함께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에 오답을 찾고 솔루션과 함께 저희가 고민해드리는 오답노트 위드 3프로 네. 그럼 저희는 한화생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